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단풍이 물들어가는 11월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귀한 전에 발걸음 옮겨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여정을 말씀과 기도로 이끄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서재에서 강단까지 지치지 않는 영력과 풍성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우리의 가슴마다 선한 결심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른 새벽을 깨우며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한 미가의 성가대와 앙상블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정성어린 손길들과 이른 아침부터 주차장과의 창관 중보기도실 로비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풍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또 국내의 모든 선교지마다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빛이 못할 사정으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가대의 교환 찬양에 감사합니다. 몇해 전에 미국의 컬러닉스들이 색다른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봉사 참가 지수에 관한 조사입니다. 봉사활동에 얼마나 참가하고 있느냐는 조사의 결과는 기독교인들이 봉사에 참가하는 지수가 비기독교인들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의 70%가 기독교 단체와 교회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봉사의 손길, 주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어렵고 힘든 이들에 대하여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타적인 종교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이나 문화에 대하여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얼마나 포용력이 있느냐고 조사해봤더니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얼마 전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도중에 목사님 말에 의하면 뉴욕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무려 세계의 100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이주해와 산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100나라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뉴욕의 맨하탄의 한 초등학교에 학교 다니는 학생을 대상을 조사해봤더니 무려 그 맨하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네이티브 스피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그 언어의 수가 무려 140개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관용의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무시하지 않는 인격적인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수용성에 대하여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정 안정지수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뜻을 따라 가정에서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조사해봤더니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비기독교인들의 가정보다 가정의 안정지수에서 높았다는 겁니다. 가정의 제도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는 비단 소급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정이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처음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관계성을 배우고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행복에 관한 지수였답니다.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중에 어느 사람이 더 많이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 질문에 따랐더니 기독교인들의 행복지수가 비기독교인들보다 60%가 높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10명 중 6명이 행복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덧붙여 하는 말이 이러한 높은 행복의 지수는 원인은 베푸는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며 이 베푸는 기쁨을 통하여 행복을 창조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가입니다. 뭐라 해도 기독교가의 탁월성입니다. 종교학자이며 신학자인 리처드 니보는 말하길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베푸는 삶이라는 겁니다. Man and woman에다가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man, the woman,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삶, 낳는 삶이 될 때에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받는 기쁨보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는 것으로 기쁨을 얻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많습니다. 받으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면 기쁩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주는 자는 자유인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받는 기쁨은 있지만 적지 않게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주는 자는 그저 기쁩니다. 그러기에 자유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기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전하며 구제연금을 모아 바울이 직접 성도들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담긴 구제연금을 가지고 하는 바울에게는 큰 위험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선 바울의 선교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로마에 가고 싶으나 지금 예루살렘에 교회를 방문하니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이 편지로 대신하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 다음의 일들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행전 2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함을 빠뜨려 잡히고 공의의 재판을 받고, 그리고 벨렉스와 베스도 아그리파 유대왕에게 재판을 받으며 천국에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을 담은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 바울은 오늘 31절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이 뭘까요? 바울이만 했던 섬겼던 일들이 어떤 것일까요? 다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이 들어 그것을 돕는 것으로 섬겼다는 일로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이 섬기고자 했던 일들, 섬길 일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0년 전에 장춘돈의 저 고야산 절도에 찬발에 물든 그 11월 그 첫째 주일에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가만히 주머니를 깔고 예배드렸던 그 시작이 바로 광림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광림교회라 이름이라 붙여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광화문의 광자와 쌍림동의 쌍자를 림동의 림자를 붙여서 광림교회라 이름을 명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감독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이름을 성서적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 기도하던 중에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또 불타는 가시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영어를 버닝 부쉬라는 교회로 이름을 명하고, 불타는 가시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모세처럼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자 광림교회 본인부시라 이름을 명하며 이제껏 달려왔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재단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하시며 민감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음성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해왔던 우리 광림교회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재단의 풍성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말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증거케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이 섬겼던 일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섬긴 일이 어떤 것들일까요?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신 이 광림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실 일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는 자는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의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전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주었으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넉넉하지 못한 생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흩어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정성껏 뜨거운 마음으로 저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냥 도운 것이 아니라,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장난 삼아준 것이 아니라, 또 높은 거저세로 내가 있기에 너에게 베푸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을 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감격을 제공해 주었던, 그 기회를 주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흉년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외동 왕의 외동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용하다는 의사와 좋은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자 방을 붙여 알리기를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자는 사유를 삼고 내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겠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딸의, 왕의 딸의 병을 고치보겠다고 달려왔습니다. 먼 나라의 산속에 사는 사명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신기한 보물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하나는 뭐냐? 첫째 영은 멀리 보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망원경으로 폭우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형의 폭우물을 보고 둘째의 양탄자를 따고 왕의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는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영과 둘째 영의 도움을 받아 왕의 나라로 가 공주에게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는 사과를 먹임으로 인하여 병을 낫게 하였다는 겁니다. 누가 왕의 뒤를 이었을까요? 셋째입니다. 그런데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망원경은 도로 가져가면 되고
양탄자는 도로 가져가면 되지만은 사과는 먹어서 주셨기에 가장 큰 희생을 하였던 셋째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희생하여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펠리콘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자신의 가슴을 큰 부위로 쪼아서 피가 나게 하고 그 피를 자신의 새끼에게 먹인다고 해서 희생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펠리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 의무감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저 그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줄 수 있는 자.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고 아픈 자들 향하여 뜨거운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돌보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또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나누며 함께 나아가는 그 걸음이, 그 삶이 될 때에 그 걸음이 복된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주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그 뜨거운 마음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녹아져 있기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며 주는데 인색하지 않은 그 놀라운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재단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쁜 마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주되 기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와게에 흩어진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것, 다른 마음으로 말로 말하면 아무런 보상 없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상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시험 드는 게 아니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자리 잡으면 쉽게 넘어져 시험 들게 하죠. 교회를 위한 봉사도, 교회를 위한 헌신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맡은 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보자 나아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이유가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의 적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짐과 동시에 나의 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될 뿐만 아니라 나의 정성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주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면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안심,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역사를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 바라는 마음, 대가를 바라는 마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여러분 여기에 시험 듣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무리수 드는 거예요. 오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병리적 현상이 찾아와요. 이기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정욕적으로 주의를 하고요, 욕심으로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안 채워지면, 이기적인 마음에 충족이 안 되면 뭐예요? 교회 떠나요. 이처럼 머리 썩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건 내 마음에 다 맞아야만이 되는가?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지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공동체가 돼야지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2, 3부 때는 이런 얘기 말씀 잘 못 드리지만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어려운 가운데 집사님 두 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집사님이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교회는 한 번도 나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지금의 정부에 하는 일에 대하여 왜 옹호적인 얘기, 목사님이 한 번도 안 하시냐고, 왜 못 다른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왜 태극기 집회에 나가느냐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쌓여 삶을 살아가게 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마음에 욕심에 의하여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시 지쳐버리지요. 시험 듣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솔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감리교회 안에 미자립교회가 참 많습니다. 미자립교회 가운데 30교회를 우리가 선정해서 저들에게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장의 목회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회의 많은 것들을 저들에게 제공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달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30교회에게 2년 동안 지원하면서 동반 성장을 가져, 솔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90교회를 도왔습니다. 2년 동안 30교회씩 3번 3차례 도왔죠. 그 가운데 교회 90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자립이 되어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교인이 없어서 쩔쩔매서 노인들, 저 어른들만 계셔서 교회가 활기가 없었는데 솔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목회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50명이 가까이 모인 거예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러면서 이제 결말에, 올해가 마지막인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도와주며 생색내는데 다짐 교회는 교화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 광림교회는 그게 하나도 없어서 얼마나 부담감이 적었는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눈 이 좋은 프로그램들 여러분 교회에 다 맞는 거 아닙니다. 다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지역을 섬기는 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번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거나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 얼마나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선교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왜 그런 것들, 좋은 일, 그 많은 일들을 광림교회 하면서 한 번도 왜 얘기 안 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알려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알 필요가 없지요.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합니다. 곳곳에 세워진 광림교회의 선교센터나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의 일들,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겁니다. 그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받았다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요 우리 스스로가 시험 들었을 겁니다. 아무런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보상 없는 마음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주었는지 몰라야 하고 받은 사람은 주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었다, 내가 누구에게 받았다 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참뜻이 사라지고 순수성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대가 없이 주는 마음,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주시고 내 삶 속에 아무런 대가와 보상을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 거저 받은 은혜와 사랑, 그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그 상의 속에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여기 있는 겁니다. 끝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오늘 마게도니아 아가에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내게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전 것이지만 넉넉하지 못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에 참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신다는 겁니다. 언젠간 거두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때가 이르매 거두십니다. 내 때에 이르지 아니하면, 내 후손의 때에 이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선한 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한 것을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알맞은 시간대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믿는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흐르는 강물에 뭘 던져요? 빵을 던지라는 겁니다. 내가 먹을 빵이지만 그러나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져질 때에 그 빵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66주년을 맞이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에 참 축복 많이 하시는구나, 참 기대하시는 게 많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교회 하나 짓는 데 어려워요. 교회 하나 짓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안에 짓려고 하면 장로님들과 교회가 모여서 끙끙끙거리고 끙끙끙거리다가 어쩌다 하나씩.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에 하나씩 교회 짓다시피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그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며 그게 아름답게 성장하며 그 교회를 통해서 저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재단되게 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 재단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저 블라디보스톡의 선교센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내년 따뜻한 봄날이 오면 봉헌 예배 드릴 것이고 저 먼 거는 11월 마지막 주일날 26일 주일날 봉헌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또 수도원의 아름다운 저 성전은 아름답게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12월 22일날 봉헌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기에, 감사한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주의 사명하는 마음,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이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함이 넘쳐날 때요, 거기에는 분열과 나눔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 공동체 될 때에 거기에 건강함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에너지가, 새로운 역동성이 생겨납니다. 감사하는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신지요?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십니까? 교회 정문을 들어오면, 교회 문을 들어오면, 본당 문을 들어오면 저 1층 입구에 교회, 우리 교회 선교 현황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행했던 귀한 선교의 사역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소소히 했던 수많은 섬김의 모습들, 여러분 무엇이 있게 가능한 거예요? 내게 베푸시는 애가 있기에, 그 마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 주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 여러분, 우리 가정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이 일이 내게 없었더라면, 이 일이 내게 없었더라면, 하나님 내게 이 일을 은혜로 내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할까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베푸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내 안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감사함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더 넘치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껏 이러할 듯이 섬기는 일에, 나누는 일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선포되어지는 귀한 사명에 앞으로도 더 귀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재단 위에 넘쳐나는 귀한 역사의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우리 광림계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사무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66년의 긴 시간 동안 광림의 재단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이 재단이 더욱더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는 자의 기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다짐이 있어지는 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귀한 시간 위에도 주의 거룩한 역사가, 거룩한 시간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함께하여, 이 재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특별히 창립 6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내게 주신 새로운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